여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네. 우리 대표님 때문에 제가 수익도 좀 많이 보고 제가 네. 너무 덕을 많이 봅니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뭐 제가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네요. 어떤 부분인지 제가 네. 알지 못하지만 도움이 된다는 걸로 제가 감사합니다. 예. 맨날 우리 대표님 나올 때마다 제가 네. 안 빼고 잘 보고 있습니다. 감사드려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 어떤 정보가 궁금하세요? 예, 대한항공을 가지고 있는데요. 네. 대한항공을 25,300원대에 한10% 정도 갖고 있어요. 네. 근데 지금 이제 조금 한 몇백 원 이게 조금 수익이 났는데요. 네. 그냥 이걸 지금 팔아야 되는지, 이거 가격 얼마 선에서 제가 매도를 해야 할지, 그게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. 한7% 정도 수익 나면 만족하실 수 있겠죠? 조금 더 났으면 좋겠는데, 네. 그냥 대표님이 보셔가지고, 이 선에 매도하라 그러면 네네. 팔려고요, 제가. 네. 꼭 제가 왜냐하면 제가 계속 예. 봐드리면은 뭐 얼마 여기서 얼마 팔고 또 얼마 팔고 얼마 팔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. 그죠? 한번 오늘 하고 예. 나면은 그 다음에 대한 부분들은 또 고민하셔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아, 네. 낮게 얘기를 많이 드리고 좀제 기준에선 좀 확률이 높은 가격을 조금 많이 얘기를 드리는 편이에요. 실적으로 가격을 얘기 네. 드리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편하게 대응하실 수 있으시라고 제가 가격적인 부분을 많이 언급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좀 그런 가격적인 것들은 꼭대기 간다 뭐 얼마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해 드려야 될게 맞잖아요. 그죠? 그래야 수익을 안정적으로 챙길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아, 이 예. 가격에서 뭐 내려간다, 뭐더 오른다 이런 게 아니고요. 27,000원 정도는 제가 봤을 때 거기에서 이제 대한항공이 거래가 좀 많이 활발해지면서 더 높은 곳으로 갈까 말까 이렇게 시장 이슈도 나오고 할것 같아요. 지금의 아, 유수는 크지는 않거든요. 네. 그러면 27,000원 정도에서 매도하면 될까요? 그렇죠. 한 27,500원 정도를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한 7, 8% 정도 수익권에 진입을 할것 같고요.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좋거든요. 제가 뭐 복세편사 그러면서 수급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수급적인 부분에서 아래에서부터 계속 수급이 빠지지 않고 차 있기 때문에요. 한번 흔들려도 재차 올라올 겁니다. 그래서 거기서 잘 매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, 예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